앨리스 어딨어? 앨리스 짧다. 만나는 시간 오늘 아쉽게도 산옥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짧았어. 됐어요. 승우 승식 어디 갔어요? 나 빼놓고 갔어. 왜? 짐 가지고 오는데 1만 년 걸렸어. 만 년 거 1000년만 년 걸렸네. 저희 차에 갔다 왔죠. 가방 들고 왔어요. 왠 줄 알아요? 대기할 때 목소리 해줘야 돼. 펼쳐서 방금 딱 본 게 퇴근이라는 거예요. 퇴근. 긴 하루 중에 허락된 가장 짧은 시간의 시작. 가식을 모두 벗고 원래의 나로 돌아와도 좋다는 해방의 아름. 여러분들도 행복과 자유를 느낄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퇴근하면 내 스트레스도 풀고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인생은 돌아오지 않는 거니까. 오늘도 이렇게 승우의 명언 어디서? 여기 더 쇼에서 그냥 근육 키우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그냥 좀 약간 매서한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하려고. 좀 더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다. 아 그건 아니고요. 형들을 확실하게 반으로 접기 위해서. 반으로 접다니요? 반으로 꺾는 거죠. 반으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려고? 이제는 이미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지금 머리가 각양각색의 색깔을 내고 있는데요. 이게 머릿결마다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뭔가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가 3주 차에 접어들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남은 한 주도 열심히 잘 해보자고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3주 차 M카운트다운 리허설 대기 현장입니다. 3주 차가 되니까 이제는 굉장히 여유가 생기네요. 하이텐션이요. 기분 최고! 어제 스케줄하고 와서 잤어. 아니, 근데 졸려. 이게 요즘 수빈이가 노래할 때 그 윕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과장해서 이걸 말투로 바꿔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조금 과장됐지만 조금 입에 찹찹 붙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 표준어는 어색해. 이런 말 안 하면 어색해. 어색해요. 이런 말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죠. 그립샤 내가 요전한 차. 멋져요. 1집 앨범이 여기 있어요. 나 진짜 엄청 좋다. 나 이 뭐야? 이 뭐야? 아 그거 누구예요? 이거 약간 그건데 앙팡 요구르트 선전. 귀여워. 치즈 앙팡 많이 사랑해주세요. 리스민이 치즈. 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데. 저 아마 누구였더라? 승식이일걸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절 가르친 거 아니고요. 아 하도 팬분들이 강아지 같다 하니까 나도 점점 선을 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샵에서 승신이 형이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이상한 빵 모자를 머리에 썼길래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톤 스타일. 제 앞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올려달라는 거 아닌가. 누가 찍은 거야? 몰라. 인스타야. 그 누가 찍은 거냐? 나가 냉녹차 먹는 거. 야 세준아, 냉녹차 먹는 거 인스타에 너가 올린 거야? 너가 올린 거야? 방송 네. 있나요? 그러면 냉녹차? 갑자기 무대 위에서 냉녹차? 그게 뭐예요? 너 옆에서 찍은 게 너지? 마이무? 어. 마이 아 오래 찍은 거야? 어. 아니 척하네. 아닌데? 나 인스타 안 보였어. 아 진짜야? 해시태그에 한세 써있잖아. 멍충이. 난 동영상만 보고 이건 처음 봤어. 아 너였어? 이게 소리도 있다고. 야 근데 되게 귀엽다. 잠깐만 자기 만족하고 있어.
자기 영상을 저렇게 소문나게 봐. 만족하는데? 야, 잘 찍었어요. 너 그래서 웃었구나, 아까. 혼자 갑자기 하고 웃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 뭐 영상 보면서 웃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이거였구나. 올라갔다 올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생방이 끝났네요. 즐거워라. 팬들 응원 크게 해줘가지고 고마워. 역시 응원 소리 하나면 우리 앨리스 제일 짱인 것 같아. 역시 앨리스라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그리고 내일 뮤직뱅크 의상은 야해. 진짜 야해. 안녕. 안녕하세요, 빅터입니다. 네, 조심. 아니 누가 여기 밑을 가려요? 여기를 가려주세요. 인사해야지. 아, 이렇게 가려요? 네, 그렇게 하면 인사해야지. 아니 근데 여기 내려가잖아. 이게 이렇게 그게 더 야해. 그래? 그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빅터입니다. 이렇게 야해. 이렇게? 네, 19분 걸어줘요. 안녕하세요, 빅터입니다. 19분 딱 찍어라. 아, 근데 이거 이게 오묘하게 보일랑 만나게 가려주니까. 네, 오늘 의상 포인트는 쇄골이야. 그래요, 저는 포인트가 어깨가 다 드러나 있어. 섹시. 여기 옷에 빅톤 써있어요. 어? 옷에 여기 빅톤이 또 써있어요. 어, 그러네. 타임 아, 이거 약간 찾는 재미 있을 것 같은데. 타임 업서러. 비도 찾는 재미가 있으니까 찾아서 정답을 멤버별로 다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재밌게 읽어드리죠. 네, 재밌게 읽어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 대충 뭐 어떤 건지 오시죠? 네, 이렇게 가운데를 싹 이렇게 하트가 돼요, 여러분. 아, 역시 너무 억지 아닌가요? 아하, 억지라뇨. 인생이에요, 인생. 인생에는 안 되는 게 없어. 방금 안 될 것 같았지만 결국 억지로 해놨잖아요.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억지로 하다 보면 네? 결국 이렇게 이쁜 하트가 완성된다고. 이쁜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억지로 다 해버렸어요. 말라라! 다 말랐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사인한 이 부채는 NS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만하게 소소하게나마 힘이 되어드렸으면 해서 부채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간직해주세요. 오늘은 또 뮤직뱅크 하러 왔어요. 이제 3주차인데 다음주에 막방이고 음중은 내일이 막방이에요. 아, 이거 참. 벌써 이렇게 또 막방 준비를 하는데 이제 진짜 무더운 여름이 아까 밖에 나와서 걷고 있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우리 팬분들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살 타지 않게 조심하세요. 전 이미 탈 데를 타가지고 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앞으로 남은 활동도 재밌게 마무리합시다. 건강 화이팅. 아, 내일이랑 모레만 하면 3주차가 끝나가는데 이게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팟캐스트지! 피로에 찌든 당신에게 팟캐스트. KBS 별관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한 번 왔었잖아요. 카메오로 뭐 출연하고 왔을 때 왔었어요. 근데 무대를 쓴 건 처음이었는데 네, 무대를 친 건 처음이었는데 앞에 순서 하시는 분들 이거 말하는 건데요.
아! 네, 그래서 여기 드라이 리허설 하는데 앞에 막 이렇게 춤추시는 분들이 약간 미끄러지려고. 미끄러워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해봤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대 미끄러워가지고 힘을 더 줄 수 있었는데 더 못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승우 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세요. 승우 형을 침대에다가 묶어주세요. 못 움직이게. 아, 역시 앨리스의 시선으로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빅톤을 촬영해주세요 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음악방송, 음악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저 못 볼 걸 볼 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우야, 네. 우리 앨리스가 보고 싶은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천장이 날라지. 뭘 봐! 난 쉽게! 너 쉽게? 응. 찍을 거야. 다 찍을 거야. 24시간. 찍었어, 찍었어. 물 봐. 맛있네. 누가 이기나 봅시다. 좀 깜빡거리지 마세요. 내가 이길 거예요. 다리끼 났다며? 네. 요! 장군? 예스! 이제 음주은 막방인데 어때요? 5월이란 곡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 일주일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뭐예요? 앨리스 여러분, 우리 3주차 너무나도 아주 감사하고 마지막 다음 주 1주 남았으니까 우리 화이팅이에요. 화이팅하고 우리 세준이한테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아 귀엽다. 아, 네. 우리 수빈이 뭐예요? 땀 흘리고 있어요. 더워요? 네 너무 더워요.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막방했는데 어때요 음중은? 빅톤에게 마지막 일은 없습니다. 아하, 마지막 일은 없어요? 네. 이제 활동이 일주일 남았는데 어때요? 뮤비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차 하고 이제 3주차도 거의 다 끝나가서 그렇죠. 너무 많이 아쉽고 뭔가 이번 활동 때는 확실히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아쉽네요. 더 멋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멋졌어요. 아쉬워하지 말고 아쉬움 뒤에 이제 다시 또 잘하면 되니까 걱정 말고. Thank you. Okay, bro.